신개념 토크쇼 리얼 토크쇼 시간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 역시 게스트 소개해드려야겠죠. 자, 이분들 굉장한 분들입니다. 아이돌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그룹 신화 모시겠습니다. 아, 이게 시작하자마자 춤추니까 좀 힘드신가 봐요. 네? 형 안 되세요? 아니, 안 들어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에이, 힘들 나이인데 왜? 괜찮은데. 괜찮다니까. 어쨌든 신화 모셨습니다. 신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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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15년 차입니다. 네. 최장수 아이돌 그룹인데 아, 요즘 또 굉장히 또 김동완 씨 네.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동완 씨 네. 개인적으로 어떤 일 있었죠? 아, 뭐 예.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인기상. 아~ 야, 제가 그 동완 씨 작품 진짜 많이 보거든요. 예전 슬픔이요 안녕에서 취업 준비생이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데뷔를 했었고, 또 미스터 킴에서 아파트 입주 청소 달인의 잡초 인생. 네, 아, 예? 잡초 인생을. 아, 예, 잘하고 계시네요. 동완 씨만큼도 에릭 씨도 네, 연기 활동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예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아, 저는 그 장면 정말 기억에 납니다. 그 불새에서 어찌 명연기, 명대사, 명대사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뭐 너무 많이 해서 창피하긴 한데,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예. 어디서 타는 냄새였나요? 아, 아우, 와우, 네. 아, 어, 멋지네요. 네. 거의 에릭 씨는 뭐 황태자 역할, 뭐 재벌 아들, 오, 뭐 실장님, 팀장 이런 역할 말이죠. 김동완 씨는 잡초 인생, 거의 뭐 왕자와 거지 막 이런 역할이. 아,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좋죠. 에릭 씨는 요즘 좀 작품 활동 뜸해요. 시나리오 안 들어오죠, 솔직히. 저 진짜 화난 건가? 아니, 그럼 둘 다 노래만 하지 왜 연기를 그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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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화무셨습니다. 신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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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멋쟁이 분들이죠. 예. 아, 네. 이민우 씨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M으로도 또 개인 활동도 하고 솔로 활동도 하시고 또 신화로도 이제 그룹 활동도 하시는데 어떠세요? 어떤 활동이 더 마음에 든다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활동마다 그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신화 활동이 그렇죠.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혼자 하면 잘 안 되잖아. 오, 야, 다리를 야, 방송에서 신화무셨습니다. 신화짱, 신화짱. 아, 감사합니다. 아, 인기가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네. 자, 전진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전진 씨는 개인적으로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예. 네. 가끔 술자리에서 예, 자주 만나고요. 그 왜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 좀 해보죠. 아, 뭐 인생 얘기. 아니, 아니, 얘기 또 여기 신화 멤버 중에 싸움 제일 잘한다고 했잖아요. 때려, 해석 형 때려 때문에 그때. 아니요. 농담. 연예인 중에 싸움 제일 잘한다고 해요. 피해자. 아, 그랬잖아요. 애들 막 때리고 했잖아요. 농담. 그랬어. 너 고등학교 때. 언제라? 장난이야? 친구인데. 미안, 미안. 아, 오, 오마, 오마한다. 오바를 잘해요. 넌 가만히 있어라. 아, 형한테. 자기가 손놓고 신화 모셨습니다. 신화짱, 신화짱, 신화짱. 자, 계속해서 좀 방청객 이번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들이 궁금한 게 굉장히 다 팬입니다. 네. 아, 정말요? 네. 질문해주세요. 아, 저요? 제가 좋아하는 분께 질문해도 되나요? 아, 예, 예, 예. 제가 진짜 신화 초창기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저쪽에 앉으신 혜성. 저요? 메인보컬. 혜성. 아, 그냥 편하게 혜성 오빠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아우, 오빠. 나 오빠 소린 도저히 안 나온다. 삼촌이면 삼촌이지. 아, 왜 삼촌이야? 내가 왜 삼촌이야? 여자야. 아, 이게 어디 삼촌이야? 제가 틀린 말은 아니니까.
오버하지 마라.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앤디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앤디 씨는 그 신화의 멤버이기도 하지만 그룹 틴탑의 사장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틴탑하고 신화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신화는 오랜 세월간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네. 감사드리고, 틴탑은 이제 데뷔한 지 3년 이제 됐지만 그렇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틀린 얘기 아닌데 왜 그래요? 틀린 얘기 아니 뭐가 좀